크리스찬으로서 구원 얻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.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그 전혀 사람의 노력으로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왕이 꾼 꿈을 알아낸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뜻을 알아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로 큰 축복이죠. 더군다나 구원이라는 것 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. 자, 구원이라는 것 누가 한 것입니까? 하나님이 한 것이죠.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.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, 정말 장인의 꼼꼼한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그 작품들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하물며 사람의, 아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우리들이 얻은 그 구원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완벽한 또 좋은 것이겠습니까? 그래서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얻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살아계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